2022년 4월 1일 오늘 새벽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온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오늘 본문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2022년 4월의 첫날입니다. 세 달과 세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경건과 절제의 사순절 그리고 기쁨의 부활절을 기대해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에스라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듯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히브리 성경에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AD 4, 5세기경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되면서 에스라서를 에스라 1서로 느헤미야서를 에스라 2서로 나누면서 두 권의 책이 되어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 귀환 중에 2차 포로 귀환 때 리더가 되어 백성들과 함께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학사, 서기관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나중에 3차 포로 귀환 때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와 함께 수문앞 광장에서 큰 부흥의 대성회를 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게 했던 인물입니다. 에스라가 에스라서를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지에서 귀환하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섭리에 따른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했기에 바로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 에스라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에스라서와 그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서가 바벨론 포로 귀환을 중요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 있었던 시내산 언약, 즉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확한 정체성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기에 출애굽의 사건이 중요하듯 포로 귀환 사건이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다시 점검해야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BC 536년에 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제사와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BC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의 내용으로서 이방인들과의 통혼, 바로 결혼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로 단정하고 회개와 이혼, 그리고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기 위한 재헌신, 개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에스라 1장의 중심 단어를 꼽으라 한다면 1절 9와 5절에 등장하는 감동이라는 단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감동의 히브리어 원어는 우루입니다. 이 단어는 깨우치다, 눈을 뜨다, 자극하다, 각성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1절의 말씀처럼 우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지만 이 세상 역사의 방관자는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 역사에 대해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하시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넘기셨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참히 짓밟히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케 하시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내용의 조서를 쓰고 공포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역사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등장하는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는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셨다고 본문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생각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서 참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자신이 참신이라고 믿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다스리는 식민지에 속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감동을 주셨을 때 주변 신하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 없는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던 이방인이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인정하기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하나님이 식민지로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내 그들을 통해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정복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모든 그릇들까지 되돌려 보낸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감동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온전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레스처럼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또 한 부류는 5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고 본문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낸 이들로서 상처와 아픔이 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함께 일어나고 자신들이 가진 귀한 물질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감동을 주신다 해도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신과 희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들게 모은 자신의 물질이라고 생각하며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과 희생의 마음을 주실 때 그들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방 사람 고레스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처럼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느끼는 감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지 사단이 주는 감동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순종했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인지 아니면 악한 사단이 장난치는 감동인지를 분간해 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분별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를 가진 성도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 타인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이 은사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만 칼과 같은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을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의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과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인지 사단의 장난인지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구약 인물 중에 참 닮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4대 족장 중 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는 야곱의 열두 아들 중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총리로 등극했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 애굽의 왕이던 바로의 꿈을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할 때 그 꿈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바로 왕에게 본 그대로 전할 때 그는 바로 왕과 모든 신하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감동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들로 인한 감동, 물질로 인한 감동, 학교와 취업, 또한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감동, 결혼과 자녀를 얻음으로 인한 감동은 삶의 작은 활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한 감동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감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고 넓고 높은 차원의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요셉과 고레스, 포로 귀환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지난 겨운에 매서웠던 추위도 봄바람에 누그러들고 봄 햇살에 강과 바다에 얼었던 얼음이 사르르 녹아들어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고요한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평안과 평강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새벽에 만나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새벽에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난과 고통의 시대와 환경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하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온몸과 마음으로 희생하며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온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연동재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른 뼈와 같은 패역한 세대에게 성령의 새 바람을 일으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와 민족으로 다시 살리는 연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연동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 택하여 부르신 김주영 위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사 연동의 성도들과 하나되어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게 하옵소서. 취업을 하지 못해 알바 인생으로 큰 갈등을 겪는 청년 세대들, 녹록하지 못한 직장과 사업장으로 고통스러움에 눈물 짓고 있는 중장년 세대들, 삶의 무료함과 건강의 약화로 하루하루가 괴로운 노인 세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길과 올바른 방향을 찾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갑작스런 사고와 원치 않은 질병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사 모든 고통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여러가지 자연재해 그리고 인재로 인한 사건과 사고로 이 땅과 백성들이 겪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난민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러시아 침공이 중단되고 평화와 안정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진정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을